안녕하세요, 바축구입니다. 백승호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독일 언론에서도 백승호 선수를 배신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백승호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 2 다름슈타트를 떠나 K리그1 전북현대로 이적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갈 때 수원이 한 계약 때문입니다. 수원은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떠날 때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수원에 입단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원이 백승호 선수가 어려운 시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런데 백승호 선수는 이런 수원을 외면하고 전북현대 입단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수원은 유학 지원비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 백승호 선수의 영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백승호 선수는 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원의 첫 경기에는 백승호 선수를 저격하는 걸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수원에 입단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소식은 독일 현지에도 전해졌습니다. 독일 언론 키커는 배신자라는 단어까지 쓰며 백승호 선수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키커는 백승호는 전북 이적을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2010년에 맺은 계약 때문이다. 당시 수원은 백승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백승호는 수원에 알리지 않고 전북과 계약을 하려 했다. 수원은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 수원 팬들은 은혜를 아는 개가 배은망덕한 백승호보다 낫다는 글귀를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백승호 선수의 병역 문제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천상무에 입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만 27세 이하가 되는 2024년 여름까지는 K리그에 이적해야 합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 혜택을 받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백승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본인의 축구 선수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좋은 건 수원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원으로 이적하는 일입니다. 바르셀로나 3인방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